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광고를 리뷰하는 지지입니다. 오늘은 하이네켄의 150주년 애니버서리 Whatever You Call Us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Hey, can I get a Virginia? A what? 에케네? 모니킨? 하이네. 하이네, please. 네? 왜? 아주 스펠. 애니킨. The green one? 아. 하트는? Yes. 광고 요약을 하자면 이번 하이네켄 광고는 다양하게 불리는 것에 대한 하이네켄의 브랜드 네임을 강요하기보다 이것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하이네켄 맥주 별명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 캠페인 광고입니다. 광고 설명입니다. 이번 하이네켄 캠페인은 하이네켄이라는 이름에 대한 다양한 철자 오류, 별명, 각양각색의 즐기는 법 등을 바로잡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150년 동안 전 세계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레디 하이네켄은 우리는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팝니다. 라는 기업 철학을 말했습니다. 이 광고로 하여금 기업 철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 리뷰입니다. 저는 이번 광고를 보며 이름을 항상 조금씩 틀리게 말하는 주변 어른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캠페인 광고는 하이네켄을 찾아주는 행위에 집중하여 경험을 스토리로 풀어낸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광고 영상에서는 이름만 다르게 부르지만 다른 CGG에서는 다양하게 먹는 방법도 나오는데 150주년 맞이 광고라 진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하이네켄의 별명이 없다고 합니다. 하이네켄 지사장인 디노 보조는 한국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별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위적인 별명을 강요하기보다는 사진 속 해시태그처럼 하이네켄 이름은 새롭지만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억지보다는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바라는 캠페인의 목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광고는 맥주 광고를 보면서 마시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며 주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광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네켄의 150주년 애니버서리 Whatever You Call Us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